자리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애국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저는 요즘 어린아이를 보면 전에는 마냥 예쁘기만 하고 이렇게 쓰다듬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순간 떠오르면서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모습을 뵈니 우리나라 앞날은 창창합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결전은 우리나라의 체제가 바뀌느냐,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가 유지되느냐, 그런 운명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이 정부에 대한 끝없는 불만과 의심과 불신을, 그리고 우리 동지들의 그 분노, 우리가 누르고 누르고 또 참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오늘까지 왔던 그 분노, 그에 대한 분노를 누군가가 복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그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공화당의 투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투사들만이, 그리고 애국 동지들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저 자립무도한 악랄한 파렴치한 그리고 부도덕한 정권을 끌어내리고 복수를 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이렇게 절박한 체제 전쟁 속에서 승리하여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절박함이 있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1월 15일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에서, 프레스센터에서 1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모여서 시국에 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정상에서 한층 이탈한, 궤도를 이탈한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정부는 토지 공유제며, 주택 거래 매매 허가제며, 이 따위에 제도를 들고 나오면서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등 공공연하게 이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르는 국민들한테 반드시 얘기하십시오. 이 나라는, 이 정부는, 이 빨갱이들은, 이 좌파 정권은 우리나라의 체제를 전복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그들 발 밑에 밟고 있겠다는 그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나라, 우리나라의 미래, 여러분 후대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때로는 저 또한 시도 때도 없이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분노는 저 좌파 빨갱이들한테 표출을 하고, 국민을 향해서는, 국민을 끌어안는 포용력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애국하는, 애민하는 당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만든 당으로서,
입장에서 정책을 개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신념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당에서는 국민을 위한 이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온 정책에 반하는 참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당부나 모든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명 한 명에게 홍보를 하는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전체 대전쟁에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님 발의하는 자들, 진정 행동하는 우리 공화당 앞에서 무릎 꿇고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자, 구하고 외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여러분, 하실 수 있겠지요? 필승! 박근혜! 여러분, 마지막 연습은 모시기 전에 안내.